자, 착해 빠지기만 한 남편, 뭐가 문제입니까? 아, 네. 이 지나치게 과한 친절을 베푸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. 이 한 번은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주문을 했는데요. 소스가 같이 안 온 겁니다. 그래서 이 남편이 중국집에 전화해서 다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데 소스가 안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그랬더니 가게 측에서 지금 바로 보내겠다 이렇게 답을 했나 봅니다. 그런데 이후에 남편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아내가 이걸 듣고 가게에서 안 보내줘서 실수해서 기다려야 하는 건데 우리가 뭐가 미안하고 뭐가 감사하냐 죄송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아내가 화를 낸 건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. 얼마 전에는 첫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요. 이 남편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봐주는 것 때문에 이 아내는 친정 엄마와 함께 아이의 생일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. 어허. 그런데 이 사회를 보고 온 남편은 수고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왔다는 겁니다. 아. 그래서 이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정이 없어서 나를 이해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데요. 그런데 이 남들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남편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. 자, 그 탕수육을 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소스가 안 왔어요. 그러면 아니 지금 뭐야 왜 이걸 안 보내 이거 라는 게 아니라 저 죄송한데 소스 좀 보내주시겠습니까? 네 보내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아... 자,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?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.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. 자,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 속도 좀 챙겨 너 믿고 시집온 나는 어쩌라기요 동그라미. 아, 야야야야. 이자연 기자 혼자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세상에 예의 바르다고 착하다고 뭐라는 건 또 목미. 이런 신랑 데리고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, X. 아, 야, 이건 약간 남녀 대결 분위기인데, 이거. 이상하다, 진짜. 야. 왜 이렇게 됐지? 아, 이거 일단은 아, 오윤성 교수님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아, 예. 글쎄요. 이제 결혼을 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오는 그 궤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맞춰 사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할 때는 저 남성의 저런 모습을 보고 야, 이거 매너 있다. 정말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. 아하. 근데 이제 물론 좀 기울어져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품 같은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남편을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. 특히 이제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예. 친구 결혼식 사회 보고 왔는데 너 수고비 안 받고 너 축의금 내고 밥만 먹고 왔냐라고 하면 이거 남자들 사회에서는 이건 또 아니거든요.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푸마시 같이 저도 옛날에 누구 사회를 봐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수고비 받아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이 남편분도 좀 균형을 좀 맞추시고 가족들도 잘 챙겨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게 오래오래 가서 묵히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.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예. 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야 너는 뭐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. 다른 두 분도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악한 것보다 나아요. 선하잖아요. 악하면 그 악함이 혹시나 또 아내한테 올 수도 있고 이 선한 사람은 잘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그 선함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 미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. 아, 일단 아내 하기 나름이다. 잘 만들면 강력한 선한 사람이 돼서 당신만을 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아, 자, 이자연 기자의 답변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.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약간 남편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긴 것 같아. 일단. 그러니까 남편분이 너무 착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사연의 한 3분의 2까지는 남편분이 뭐가 잘못이냐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집도 예의 바르게 하면 좋죠. 아무리 항의하는 상황이라도. 그리고 또 수고비도 안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아이 생일인데 가족들만 내버려두고 그걸 아내가 서운하다고 했더니 네가 정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남은 배려하면서 가족은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지금 뭐 채팅창 난리가 났어요.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근데 설레임 님이 안에서는 무관심하니 그러는 거 아닐까요? 또 레드썬 님이 답답하긴 해도 인성은 좋잖아요. 뭐 두 의견 모두 공감은 갑니다. 그렇군요. 자, 잠깐! 이거 눌러주세요!